안녕하세요. 물돌이 마을 무선 마을에 이어 국내 물돌이 마을 중 가장 최고의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는지 사진작가들이 많이 모여든 사이에 저도 운 좋게 이 마을의 전통을 재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장 다음날 식당에서 백반과 김장김치를 맛본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무선 마을에서 1시간을 달려 회룡포에 도착했습니다. 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는 거 처음 보네요. 100가지 열려있는 거 보았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봄에 꽃이 폈을 때 걸어보는 것도 정말 멋지겠어요. TV에서도 촬영을 했네요. 똑같이 물돌이 마을인 회룡포와 무선마을 비교하고 싶었어요. 전동바이크 탈 줄 알면 타보면 좋겠어요. 두 바퀴 코스에 7,000원이네요. 회룡포 진입합니다. 우와, 드넓은 모래사막에 온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이 다 들어오는 거야. 모래가 정말 곱네요. 자연 상태가 보존되어 정말 좋습니다. 드디어 그 유명한 뿅뿅다리가 나왔습니다. 비가 와서 물이 차면 발판 구멍으로 물이 퐁퐁 올라온다고 퐁퐁다리라 불렀는데 지금은 뿅뿅다리라 불린대요. 물고기도 보이네요. 멋진 사진 담으러 나와 계신 사진 작가님이 제게 찍히셨네요. 답례로 저도 모델이 되어드렸어요. 와, 물이 진짜 깨끗해요. 자연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자연미가 흐르는 것 같아요. 소박한 제1뿅뿅다리. 이 다리가 놓여지기 20여 년 전엔 물을 그냥 건넜답니다. 박으로 뭐 바가지도 만들고 막수목 삶아서 시기도 하고. 바가지를 할 때는 이렇게 잘라가지고 속만 파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말리면은 껍질이 이 파란 거는 새로 딱 벗겨져요. 네. 벗겨져가지고 이제 바가지 색깔이 나와. 이런 소름 색깔이 나오면 그걸 말려가지고 쓰는데 아주 가볍고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뭐 글씨를 하나 써가지고 가끔 그림을 하나. 아, 박나물은 해먹어도 돼요. 속에 박 속이 들었어요. 네. 아, 그럼 속은 파내서 나물에 네. 먹고 네. 겉에는 네. 바가지를 거의 바가지 써도 돼. 박 아는 사람들은 너무 그래요. 네.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 같으네요. 단풍이 아직 안 졌네요.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단풍이 예쁘네요. 회룡포 전망대로 가는 길인데요. 소나무에 가려서 다리가 잘 안 보이는데 솔잎 향만 맡아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죠. 소나무로 빽빽해요. 어떻게 지금 솔잎이 나오나요? 회룡대 1.7km 제일 전망대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옆으로 유명한 사찰이 보이지만 시간이 없어 바로 올라갑니다. 시도 예쁘고 이게 또 다른 글이 있어요. 그림까지도 예쁘네요. 회룡포 정상에 왔습니다. 30분 걸린 것 같은데 올라오다 보니까 힘들었어요. 멋진 전망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 좋습니다. 350도 물길로 휘감긴 국내 최고 물돌이 섬마을 회룡포. 7가구밖에 안 되는 작은 섬마을 집성촌이래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엔 마을이 잠길까 걱정스럽네요. 신기하고 아름다운 회룡포. 물이 많은 여름에 와보고 싶습니다. 이제 제2뿅뿅다리로 내려갑니다. 10분 정도 내려오니 제2뿅뿅다리도 보이고 펜션 식당 표지도 보이네요. 다리로 가기 전에 탐방로 살짝 가봅니다. 야, 여기 좋은데? 우와, 멋있어. 아, 물 봐. 예쁘다.
운치 있다. 시멘트로 만들어진 제2뿅뿅 다리도 구멍이 있네요. 제2다리가 제1다리보다 길고 높네요. 물론 수량도 많고요. 해수욕장보다 넓고 아름다운 모래사장입니다. 이게 산수화 먹어도 되는 건가? 달다. 맛있어. 이제 멀리서 마을이 보입니다. 아, 재밌겠네요. 아, 제1다리가 보이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떼지어 다리를 건너고 도포를 입고 삿갓을 쓴 사람이 맨 앞에 보입니다. 또 한 분은 지게를 짊어지고 있어요. 이번엔 소와 달구지입니다. 더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발길을 돌립니다. 김장 과정을 담으려고 서둘러 왔어요. 배추에 고춧가루 양념을 먼저 하고 야채 양념을 나중에 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양념이 맛있어요? 양념은 뭐 목숨이 따렸어. 좀 이렇게 양념이 걸쭉하고 맛있죠? 네. 뭘 넣었을까요? 미안해, 맞아야 맛있어요. 한 가지만 맛있다고 맛있는 게 아니고. 그니까. 여러 가지 다. 김치 사갈게요. 없어. 우리도 뭐, 뭐. 마늘도 아주 좋은 거 써, 우리는. 배추는 약도 안 쳤고. 네. 배추 속 양념이 빨갛게 색도 좋고 맛깔스러워 보입니다. 고춧가루 양념색이 아주 고와요. 여기는 무가 굵게 써네요. 야, 굵어야 시원하지. 아, 보쌈 무 같아요. 무김치. 저도 만들었습니다. 보쌈이에요. 안에 고기 넣고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커요. 진짜 감칠맛 나고 고소하고 배추가 진짜 맛있고. 어떻게 이렇게 절일 수 있을까요? 안 짜고. 이 노란 거 보세요. 이놈 김치 이거 보세요. 또 커요. 돼지고기 있네요. 여기 돼지고기 있어요. 배추가 너무 싱싱해라. 고기도 고소하고. 김장김치에서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오늘 소원을 이뤘습니다. 역시 신선한 재료, 들어가는 재료가 모두 여기서 재배되는 거, 그게 비법인 것 같아요. 백반에다가 이제 김장 담근 거 한 포기 가져왔어요. 밥이랑 같이 이렇게 백반이랑 먹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맵지도 않아요. 비법을 여쭤봤는데 호박이 들어가네요.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너무 커서. 이렇게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이거 너무 많은데? 오, 성공이네요. 하얀 쌀밥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김치를 잘라서 배추 잎은 잎대로 부드럽게 감칠맛이 나고요. 줄기는 줄기대로 아삭한 맛이 있어서 별도로 맛을
간장하면서 먹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감칠맛은 이 이파리가 더 나요. 고소해요. 그냥 신선하고 밥 공기 금방 뚝딱 됐습니다. 자, 이렇게 아삭아삭하고 상큼해요. 두 가지 맛이 별도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단풍 여행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